네. 어떤 사건을 보신 게 아니고 그냥 그 단순한 그 질문을 말씀하신 겁니까? 좋습니다. 자,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?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. 채무자, 소유자가 달리 이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채무자와 소유자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.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. 야, 친구야, 나돈좀 빌려줄래? 아, 너돈 없는데? 그러면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 쓸 테니 네가 보증 좀 서줘. 요즘에는 보증 얘기가 약간 덜 나오는데 옛날엔 엄청나게 많았죠? 그래, 서줄게. 그래갖고 서준다. 이제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인의 담보가 제공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경매가 나오면 빌려 쓴건 저죠. 그리고 경매 나온 건 누구 거야? 친구 거죠. 그래서 친구가 소유자라고 찍히는 거고. 그리고 빌려 쓴 사람을 채무자라고 찍히는 겁니다.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. 그래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도 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단답형 질문이었습니다.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? 이제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. 그러면 그걸 권리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?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거나 같은 거랑 채무자가 소유자와 다른 거랑 권리 분석상 문제는 똑같으냐? 네,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, 자,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. 채무자가 임차인일 수 있습니까? 자, 제가 친구야 보증서 줘. 보증서 갖고 경매가 나왔는데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. 선순위 임차인이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안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찰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. 임차인이네? 홍길동이네? 그러고 우리가 물어줘야 되겠네? 했더니만, 채무자가 홍길동이야. 뭐, 흔한 경우는 아니나 경매물건을 수도 없이 보다 보면 별 경우가 다 나옵니다. 그 임차인으로 봐야 될까요? 돈을 빌려 쓴 자가 임차인이다.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으로 볼수 있답니다. 아시겠죠? 그렇지만 그 채무 보증금을 받는 그 금액, 본인이 배당을 받던 아니면 낙찰자한테 받던 그 금액, 그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이 그냥 두지는 않겠죠. 하지만 그거는 나와 채권자의 문제고, 입찰자는 물어줘야 됩니다. 맞죠? 그래서 채무자가 임차인은 될수 없다. 이렇게 함부로 가정하시면 안 된다. 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